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은 저희 식구 모두가 다 자고 있는데, 산업기사 그 부품을 보내드릴 때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도면 들어있습니다. 도면. 세 개 회로로 되어 있죠? 도면 들어있고요. 그리고 공개하진 않지만 여기 배치도도 넣어드려요. 그래서 배치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 배치도를 참고만 하시라는 거 제발 부탁입니다. 네, 참고만 하세요. 네, 도면을 이해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한 팩이 들어있는데, 요거는 이제 기판, 그리고 삼색선, 납, 그리고 부품 이렇게 들어갑니다. 부품은 두 종류로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과 일반 부품을 이렇게 나눠서 넣어드리니까 확인하시고 네, 연습하시면 되고요. 연습하다 보면 부품이 모자랄 수 있어요. 그러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추가적으로 부품을 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짧게 모두가 자는 밤에 찍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